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빨간 사춘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빨간 사춘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릴 건데요. 볼빨간 사춘기는 멤버 안지영과 우지윤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앞서 2014년에 드라마 미생 OST로 유재하씨의 가리워진 길을 밴드 버전으로 리믹스를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들 슈퍼스타K에서 처음 봤었는데 정말 그때부터 굉장히 유심히 봤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우주를 줄게, 그게 정말 멜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볼빨간 사춘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2016년에 더블 타이틀곡인 우주를 줄게, 나만 안 되는 연애로 데뷔를 하면서 좋다고 말해, 남이 될 수 있을까, 썸 탈 거야, 나의 사춘기에게, 여행, 나만 봄 등의 곡으로 활동했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곡 중에 모르는 곡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노래가 다 좋습니다. 특히 여행이라는 곡은 제가 이제 드라이브 할 때마다 무조건 듣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이어 지난 12일이죠. 신곡 워커홀릭을 발매를 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이번 신곡인 워커홀릭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워커홀릭은 세상과 부딪히는 정도가 잦은 워커홀릭에게 보내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만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뮤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봤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나의 사춘기에게 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공감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이번 워커홀릭에서도 사회생활들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굉장히 발랄한 이미지였다면 이번에는 좀 곡이 이미지가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몽환적이고 특유의 그 분위기가 아니라 이번엔 좀 색다르게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곡도 일단 너무 좋지만 오늘만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게 좀 그래서 좀 계속 듣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볼빨간 사춘기의 워커홀릭은 음원 차트에서 13일 연속 1위, 그리고 지난 20일, 21일에 방송 출연 없이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하는 등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볼빨간 사춘기 진심으로 1위 축하해요, 태어나서 여자 가수를 이렇게 좋아해본 적 처음이야, 볼사 언니들 너무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줘요, 짱! 노래가 너무 공감된다, 볼빨간 사춘기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막 여친 볼빨간 사춘기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곡 내줬으면 좋겠고요.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발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